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태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식품 산업회사 CBT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트랜스 지방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나온 게 법이죠. 자,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바로 국가 법령,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통합검색이라고 딱 탭을 띄워놓고요. 자, 통합검색. 자, 이렇게 탭을 띄워놓고 뭐 여러 가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 감염병에 관한 것, 뭐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관한 것,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 그리고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쭉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법령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괜찮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해야 되는 게 바로 HWP 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문서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도움이 돼요. 특히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뭐 필기 같은 거를 보니까 그냥 문제만 몇번 돌리고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추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기사 필답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절대로 그더 많은 실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대비하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트랜스 지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바로 1번 문제예요. 근데 일단은 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서라도 풀수 있는 법을 일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요. 일단은 트랜스 구조의 지방,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트랜스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요. 제가 뭐 어떤 사슬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고요. 자, R1과 R2라는 게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이 구조가 뭐냐면요. 바로 시스라고 해요. 자, 근데요. 제가 이 구조에서요. 팔 하나만 슬쩍 내릴게요. 이걸요. 제가 이렇게 R1을 위로, R2를 아래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구조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트랜스가 되는 거예요. 자, 시스하고 트랜스의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네. 어때요? 시스는 이렇게 둘다 내리고 있고, 트랜스는 하나만 내리고 있고, 네. 자, 딱 봤을 때요. 자, 이거를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요거죠? 트랜스? 네. 그래서요. 얘가 상당히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는 트랜스보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불안정성은 바로 녹는 점으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상온에서 액체인 게좀 많아요. 액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트랜스 지방은 또 어떤가요? 자, 안정된 구조라고 했죠? 자, 보통 안정된 물질일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쓰니까, 자, 트랜스 구조를 최소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최소 한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트랜스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가 됐든 트랜스가 됐든 이중결합이 있죠? 자, 일단은 이중결합이 한개 이상 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바로 이거를 불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라고 한다면요. 걔는 포화 지방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화 지방이라고 쓴 거는 당연히 틀린 게 돼야겠죠. 근데 이미 포화 지방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숫자 2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얘는 더 고를 게 없어요. 그러면은 2번하고 4번 두개 중에서 정답을 고르면 될 텐데. 자, 근데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인 것도 알겠고 한개 이상 가져야 되는 거 알겠는데 공액이라든가 비공액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공액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자, 그리고 여기 단일결합. 자, 보다시피 단일, 이중, 단일, 이중. 이게 교대로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 단일하고 이중이 교대로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는 이거를 공액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자면요, 얘를 컨주 게이티드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은 비공액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단일, 이중, 단일, 단일, 이중. 하여튼간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이 어때요? 연이어져 있지 않죠? 얘는 교대로 있지 않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바로 비공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단은 트랜스 구조라고 한다면요, 비공액형을 띠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형태가 계속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단일하고 이중이 교대로 있으면요, 얘는 또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얘만 좀 따와서 그린다면요,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거를. 자, 얘가 살짝 뒤집히면은 이것도 가능한 거죠? 자,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이것만 살짝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만 슬쩍 돌리면은 이랬던 애가 슬쩍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살짝 회전만 시켜주면은. 그래서 얘나 얘나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슬쩍 회전시켰을 뿐인데, 맞나요? 얘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일하고 이중이 이렇게 식으로 교대를 있으면요, 형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트랜스 구조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공액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이거는 식품 위생학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왜 이런 화학적인 내용을 들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식품화학하고 식품위생물학이 일단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풀수 없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기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하니까요. 아무리 관련이 없는 미생물, 관련이 없는 그런 위생학 문제라고 하더라도 화학하고 생물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이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만 돌려서 다시 보기 하셔도 괜찮고요. 뭐 어쨌든 간 법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화학과 생물의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땜빵을 할수 있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역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관련된 법령을 읽어보는 거죠. 자, 트랜스 지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트랜스 구조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 지방산을 말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 국가보훈정보센터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독살균의 용도로 사용하는 알코올의 일반적인 농도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소독용 에탄올을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손소독제 있죠? 손소독제의 그 약전을 읽어봤을 때그 에탄올의 함량이 얼만큼 들어있냐? 이거를 읽어봤을 때요, 몇 퍼센트 전후로 나오던가요? 70% 전후라고 적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지극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니까 더욱더 그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길게 설명 안 하고요, 바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식품 위생 법령상 위해 평가 과정의 정의가 틀린 것은? 자, 일단은 문제 형식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은 위험성 확인 과정, 위험성 결정 과정, 노출 평가 과정, 그리고 위해도 결정 과정. 아, 해당되는 단어,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요. 일단 용어가 나와 있고 앞에는 설명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법령을 다 읽고 그렇게 해서 시험장 들어가면 가장 좋겠는데, 문제는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우리는 생소한 법령을 마주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추론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궁여지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해당 법령을 안 읽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추론해 볼게요, 제가. 자, 첫 번째,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한다.
일단 독성은 나쁜 거잖아요. 위험한 거죠? 그거를 확인한다? 괜찮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위해 요소의 식품 잔류 허용 기준을 결정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자, 일단은 잔류 허용 기준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는 그렇게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잔류 허용 기준이 낮다.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금만 노출되면은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런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세 번째를 읽어봤을 때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잔류 허용 기준이 곧 위험성으로 연결된다고 딱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네 번째. 일단은 위험성 확인 과정과 위험성 결정 과정과 노출 평가 과정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봤을 때이 결과들을 딱 봐서 해당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위해도가 결정이 돼야 잔류 허용 기준을 높게 할지 낮게 할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3번도 맞아 보이고, 일단 노출 평가니까 노출된 양과 관련돼 있겠네. 이렇게 해봤을 때 이거하고 요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2번을 바로 정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자, 이렇게 한다면은, 네, 상당히 촉이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도 분명히 그 책을 받아보거나 CBT를 본다거나 뭐 해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자, 근데 우리 산업 기사라면은 이런 식으로 필기 문제를 접하고 나서 다시는 뭐 이런 텍스트를 접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실험만 잘하면 되니까. 자, 하지만 나중에 뭐 기사를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내용이 맞나 틀리냐를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위해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가져왔고요. 제2조에는 용어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해당된 내용들만 쭉 긁어 가져왔는데, 자, 위험성 확인하고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을 각각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성 확인은 위해 요소를 대상으로 인체 내 독성을 나타내는 잠재성 성질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자, 읽어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동물 독성 자료, 인체 독성 자료 등을 토대로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 등을 정량적 또는 정상적으로 산출하는 과정. 자, 일단 나왔는데, 자, 여기서 식품 잔류 허용 기준하고 인체 노출 허용량. 이거는 매치가 잘 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딱 봤을 때 얘가 틀렸다는 거를 눈치채셨나요? 네, 확실히 틀린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식품 등의 섭취 또는 화장품의 사용 등을 통하여 노출된 위해 요소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인체 노출 수준을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어때요? 인체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 일단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위화감은 없어요.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 자, 요 1, 2, 3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위해도를 산출해서 설 노출 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 영향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불확실성의 평가를 포함하고요. 여기를 보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치더라도 근데 여기 있는 내용하고 법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추론했던 그 2번이 실제로 오답이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틀렸다. 네, 그러니까요. 틀린 거 고르려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고, 얘가 바로 이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꼭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주세요. 알겠죠? 그럼 네 번째 볼게요. 식품의 방사선 조사 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봐라 했는데요. 자, 일단, 여기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는요, 그 식품 공전에 나와 있거든요. 식품 공전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보면 될 텐데. 자, 일단은 식품 공전에서는요, 자, 60번 코발트. 여기서 나오는 얘가 방출하는 감마선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감마선이라는 건 어떤 녀석이냐? 이 감마선은요, 상당히 투과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콘크리트 벽이 필요해요. 콘크리트가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하냐? 120cm.
하, 이 정도 되는 콘크리트 벽 아니면은 이 감마선 막을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토대로 1번부터 4번까지 쭉 읽어볼게요. 자, 외관상 비조사식품과 조사식품의 구별이 어렵다. 일단은 방사선은 얘는 결과적으로 이 감마선이라고 했지만 결국 빛이거든요, 얘는. 자, 빛을 한번 쬐다 뺀 거를 외관상 구분되나요? 딱히 안 돼요.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가 매우 적은 편이다. 당연하죠. 일단 화학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났으면 외형상으로 분명히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화학적 변화가 매우 적으니까 어때요? 눈으로 봐도 모르죠. 세 번째, 전, 가열, 진공포장 등을 병용하여 방사선 조사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부터 깨끗한 식품이라면요. 미생물학적으로 깨끗한 식품이라면 조사를 굳이 많이 안 해도 되겠죠. 일단은 가열해서 미리 세균을 죽인다든가 진공포장 같은 걸 해갖고 그 산소를 없이 해서 세균을 질식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세균 양을 줄여놓고 시작을 하면은 굳이 많은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다고 보고요. 네 번째, 투과력 약해? 아니, 투과력 매우 크다고요. 120cm 콘크리트로 겨우 막을 정도면 상당히 센 거예요, 얘는. 그래서 식품 내부의 살균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주 가능하고도 남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네, 해당되는 내용도 살짝 참고해 주시고. 다섯 번째 볼게요. 식품 첨가물 공전의 총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자, 일단 중량 백분율을 표시할 때는 별도의 말이 없으면 또 퍼센트의 기호를 쓰거든요. 사실은 W 퍼센트를 쓰긴 하는데, 내지는 WT 퍼센트를 쓰는데, 근데 WT라든가 WW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퍼센트는 중량 대비 중량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중량 100만 분율을 표시할 때는 ppb 기호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ppb가 아니라 ppm을 써야 돼요. 자, 중량 10억 분율을 할 때가 ppb가 되는 거예요. ppm입니다. 100만 분율은. 자, 10억 분율이 뭐다? 10억 분율은 바로 ppb를 쓴다. 이래서 얘는 틀렸고요. 세 번째, 용액 100ml 중에 물질 함량을 표시할 때는 WV% 이렇게 쓰고요. 100ml 중에 물질 함량 밀리리터를 표시할 때는 VV%라고 씁니다. 이때 W는 얘가 웨이트죠? 얘는 무게가 되고요. 무게. 그리고 또 V, 얘는 볼륨이죠? 볼륨, 얘는 부피가 돼요. 그래서 부피 대비 무게, 무게 대비 무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뭐 WW, WV, VV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쨌든 간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식품 공전과 식품 첨가물 공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